안녕하세요. 헬미알비 수제 아버지입니다. 저희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자기 락구화분, 대나무를 모티브로 한, 락구화분을 하나 한 점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이 작품 또한 이렇게 사면으로 자갯빛을 띄우고 빛에 따라서 무지갯빛이 나타나는 그런 자개 락구화분을 갖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대나무가 디테일하게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정말 멋지죠? 이야, 이렇게 멋진 자개 락구화분. 밑은 원형이에요. 위에도 원형인데 밑에는 작으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넓은 사이즈를 보여드리면 위가 외경이 12.5가 나와요. 외경이 12.5가 나오고 높이가 잠시만요. 높이가 10이 나와요. 높이가 10이 나오고 내경은 12.5가 나오고 내경은 11.5. 그러니까 사이즈가 상당히 좋은 사이즈. 엄청 이쁜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다육맘들이 어떤 아이를 심어도 이쁜 아이. 저는 이 자개 락구화분에 핑크 루비를 심어주려고 이렇게 푼에서 분리를 해놨어요. 근데 이 아이도 이쁘고 이 아이도 한번 제가 자리를 한번 잡아줘 볼게요. 이 아이도 요렇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풍성하게. 네, 요렇게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화산석을 한번 넣어줘 볼게요. 화산석을 한번 좀 먼지가 좀 많이 나니까 이렇게 해서 화산석을 넣어줬고요. 화산석을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 자구들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구들이 뒤쪽으로 오게 할까요? 대나무 있는 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심는 것도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비빔밥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앞쪽도 일단은 뿌리를 깊이 해주고 위로 어느 정도 비빔밥이 들어가고 나면 위로 살짝 끌어주는 형식으로 한번 심어줘 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자리를 잘 잡을 수 있게 이렇게 뿌리를 한번 자리를 잡아줄게요. 저희 자개 락구화분은 사이즈가 상당히 좀 큰 편이에요. 사이즈도 좋고 가격 대비는 뭐 사이즈에 비해 너무너무 좋고요. 제가 하엽 정리를 했는데도 이 안쪽에는 좀 있네요. 좀 제거 좀 해줄게요. 이제 막바지 장마가 남았다고 하니까 더 긴장이 되고요. 또 많이 습하기 때문에 유기들한테는 제일 안 좋은 계절이죠. 그럼 다육맘들이 제일 마음 아파하는 시기. 그래서 웬만하면 좀 통풍이나 이런 걸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저희 자개 락구화분은 물빠짐과 이런 거는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리고 마무리를 화장석으로 한번 해줘볼게요. 화장토로 마무리를 이렇게 쇼벨로 안으로 입장과 이렇게 밀어서 넣게 되면 죄송합니다. 넣게 되면 이렇게 좀 올라와요. 유기들이 뿌리도 걸리지 않고 이렇게 해서 위로 동그랗게 올라올 수 있게 비빔밥과 그 다음에 아이들 여기 입장과 이렇게 공간을 주면 통풍 같은 것도 잘 되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심어주면 훨씬 더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은 일단은 이렇게 모이게 됐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핑클루비가 자리를 잡고 나면 좀 훨씬 더 유기들이 편한 자세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해서 자리를 좀 마련해 주고요. 이렇게. 아하, 이쁘네요. 요것도 또한 잘 어울리죠. 이렇게 해서 먼지 좀 털어주고요. 입장과 입장에 이렇게 입장이 겹치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게 봐주고요. 상당히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엽이 아직 들 제거가 돼서 하나씩 제거를 해주고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게 해주고, 일단은 살충제를 제가 해놨으니까 이걸로 먼지 제거용으로 이렇게 좀 뿌려줄게요. 그 다음에 우리는 뽁뽁이라고 하죠? 뽁뽁이로 생장점을 이렇게 해주고, 제가 또 선풍기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놓으려고 합니다. 아, 지금 제가 또 이렇게 뿌리는 동시에 바로 말라버려요. 저희들, 자기 락과분은. 뿌리고 이쪽은 지금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젖은 데가 보이는데, 뿌리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라버리니까, 유기들한테는 훨씬 더 편안하고 잘할 수 있게, 뿌리가 안착할 수 있게 이렇게 심어 보았고요. 오늘은 이렇게 대나무 모티브로 한 자기 락과분의 핑클루비. 아, 이름표가 있으니까 이름표는 붙여줄게요. 저에게는 이름표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매주 토요일 7시 30분에 할미할비 수제화분 실시간 방송을 이번에는 수제화분으로 토요일 7시 반에 만나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대나무 모티브로 한 자기 락과분의 핑클루비를 이렇게 집을 찾아주었답니다. 네, 상당히 이뻐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 앞에는 한번 잠깐만요. 여기 좀 정리를 하고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지금 대나무에 핑클루비를 심은 아이를 잠시 보여드릴게요. 수영도 이쁘지만 저희가 지금 차광망을 이중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보면 윗자람이 약간 보이기는 하는데, 할비님이 차광망을 바꿔주신다고 했으니까 이번 여름은 더 유기들한테 더 좋은 집을 찾아주려고 더 노력하는 할미할비 수제화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쭉 계속되니 끝까지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요. 매주 토요일 7시 30분에 유튜브에서 만나요. 할미할비 수제화분 밴드에도 많이 놀러오세요. 네, 오늘 또한 감사합니다. 안녕.